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떤 한 유물이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주 허름한 유물이 닦아냈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물, 예, 그런 소식인데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한번? 지금 이 유물이 발견됐을 때 이렇게 되었는데, 예, 폴리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마하고 하니까 이런 게 묘 모습이 드러났다. 근데 대단하죠, 그쵸? 여러분, 우리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런 소식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유튜브 보면은 뭐 옛날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갈아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고 막 하는 거,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이거 유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유물을 이렇게 닦아냈더니 이렇게 됐는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한번? 강원도 양양에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통일신라 시대 사찰터가 있다고 하네요. 소위 신라 시대 때요. 야, 이거 옛날이 엄청 옛날이네. 사찰은 없고 3층 석탑과 지석 부도 등이 이곳이 절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데 많죠, 그렇죠? 네, 절터만 남아 있고 주춧돌만 남아 있고, 그렇죠?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무슨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모아 보면은 석탑이고 막 이런, 그죠? 이런 것들 많은데. 근데 1948년에는 이 절터에서 신라 범종도 출토됐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사찰이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조 연대가 804년으로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됐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고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5년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바로 금동보살 입상이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금동처럼 안 보이잖아요. 발견됐을 당시에는, 그죠? 출토 당시 모습을 보니까 안습이었다. 그래서 이 금동보살 입상이 높이가 38.7cm에 무게는 4kg 정도 된다. 야,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짐작이 되시죠? 또 불상을 놓는 받침대인 대좌의 높이가 13cm, 그러면 무게가 대략 3.7kg이다. 그래서 불상과 대좌를 합친 높이만 50cm가 넘는다. 그래서 출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보살 입상으로서는 역대 최대 크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의장인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출토 당시 큰 관심을 받았다. 여러분 광배 이렇게 보시면 빛을 표현하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쵸? 장식을 해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대급 크기의 화려한 조각 장식이 더해져서 신라 불교 미술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이게 진짜 보물급이 맞나라고 하는, 여기서 보세요 이거. 6년 전 2015년이죠. 그때의 모습은 이렇게 출토됐습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다 녹슬어 있고, 그죠? 그래서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이라기보다는 거친 돌덩어리에 더 가까워 보이고, 금동이라 하기에도 빛깔도 칙칙하다. 그렇죠. 다 녹이 슬어서, 그죠? 이렇게 푸른색처럼 이렇게 뭐 이끼 같은 게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흙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독지독지 붙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기에 이런 모습일까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흙과 초록색 녹이 두껍게 뒤엉켜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발목은 부러져서 대좌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여기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존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 5년 기간 중 녹을 벗기는 데만 4년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한 꺼풀 벗겨내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이제, 그렇죠? 이 보존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는데, 야. 아, 나도 진짜, 만약에 진짜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 공부해서, 이런 데서 일했으면, 일하고 싶다. 저는 이런 게 되게 성향에 맞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뭐, 후회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무엇보다 도금층 위를 덮고 있는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급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은 매우 세심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겠죠, 여러분. 4년이나 걸쳐서 벗겨냈는데.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면서 녹을 한겹한겹 조심스럽게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을 벗겨내는데 4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게 4년 동안 녹을 제거했더니, 야, 진짜 여러분 말끔한 이제 세수하고 목욕을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그죠? 와, 칭찬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그죠?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초록색 녹이 사라지니 금빛 도금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흙더미와 녹덩어리 속에 감춰져 있던 불상에 뚜렷한 이목구비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쵸? 얼굴도 다. 와, 그래서 먹으로 그린 짙은 눈썹과 눈,
수염과 함께 도톰하고 불기칠한 입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 그쵸? 불기칠한 입술 안료가 남아있네요. 여기도 그쵸?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한 것도 남아있네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눈동자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5년간의 보존 처리 끝에 아름다운 얼굴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 불상의 성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염이 있어서 남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보살 그 자체는 이상화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보존 처리 과정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중요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금동 보살 입상의 내부와 표면에서 수습한 종이 조각과 금박 종이 조각이다. 야. 그런데 이 섬유를 분석한 결과 모두 닭종이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7에서 9세기에 절대 연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신라시대 때 불상이라는 게 그쵸? 이제 밝혀진 거네요. 야. 앞서 언급한 신라 동종이 804년에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통일신라시대 작품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네요. 대좌, 대좌. 여기 올려놓는 것, 이것도 발견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감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그러고요. 이 금동 불상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대좌에서도 여러 가지, 그죠? 물감, 남색 물감, 이런 것들, 그죠? 천연 광물 안료들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돌 같은 거 빻아서 색깔을 칠하는 거죠. 이렇게 개어가지고, 그죠? 야, 그래서 금동 보살의 원래 모습도 이제 복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3D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합성을 해본 거죠. 야, 이게 또 대충 이렇게 추측해보면, 그죠? 이렇게 해서, 훼손되지 않았으면 되게 화려했겠네요. 여기 지금 발목이 부러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죠? 돼 있으면 연꽃 위에 보살이 이렇게 있는 진짜 화려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다. 그죠? 야, 대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발견된 유물을 이제 이렇게 발견된 유물을 보존 처리를 한 결과 이렇게 그렇죠? 화려한 이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알려드리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혹시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그렇죠? 일단 박물관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혹시 또 보물이나 국보급에 그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필수!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